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은 폭풍 전야와 같습니다. 수출 시장도 그렇고 내수 시장도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지금 결정적 시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전개되는 코로나19의 양상을 미뤄보면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끝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선거를 맞아서 집권 여당은 코로나19의 지원금을 풀어서 표를 사는 데 열중하고 있지만 그런 조치들이 얼마나 성급한 일이었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가를 깨우친 데는 얼마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욱더 다급한 자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합니다. 정작 정부가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시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시점에 돈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도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사의 기로에서는 업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업종들이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인천공항 주변에 기내식 공급업체는 게이트고메 코리아, 도에코, LSG 등 대한항공 기내식 센터 등 네 곳이 있습니다. 이들 네 개 업체에서 지난해 하루 평균 14만씩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6천씩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매출이 14만 개에서 6천 개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항공과 30여 개 항공사의 기내식을 공급하던 대한항공 기내식 센터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 평균 7만 1,600씩을 공급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루 평균 3,700씩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5% 정도의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내식 업체들은 이미 한계점에 온 상태입니다. 항공업계의 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현장이자 지표입니다. 지금 국적 항공사들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적 항공사는 물론이고 국적 항공사와 업무를 맺고 있는 협력업체들은 권고사직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현재 국내의 항공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25만 명 정도가 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정말 더 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항공협회는 지난 2월부터 오는 6월까지 국적항공사의 매출 손실이 6조 4,500억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는 올해 안에 갚아야 할 채무만 하더라도 4조 3,500억 정도입니다. 3월 30일 날 매출채권 유동화증권 ABS를 통해 가지고 6,228억 원어치를 발행하면서 급한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만기가 돼서 돌아올 수 있는 채무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단시간 내에 종식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항공업계와 당면한 현실은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또한 항공업체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기간산업들 가운데서도 중요한 주력 업종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기업들이 항공업체와 비슷한 그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동일합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 좋으나 싫으나 간에 경쟁이 있는 국적 항공사와 국적 해운사를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항공은 해운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기반을 닦는데 수십 년, 한 세대 혹은 두 세대가 소요돼도 만들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뼈저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7위 선사였던 한진해운이 도산된 사건입니다. 이후에 주요 노선의 해운 물동량은 모두 중국 등 경쟁국에 다 넘어갔습니다. 현재는 항구의 물동량 처리 규모는 과거 규모의 절반 수준 이하로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경영 외적인 요인으로 생사의 기로에선 국적 항공사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양대 항공사가 보유한 현금 규모는 4월 영업비용을 대기도 벅찰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항공업체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이 한국의 주력 기업들이 앞으로 당면하게 될 현실이기도 합니다. 부실 기업이 아니라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을 정부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업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외부 쇼크로 발생한 위기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도산하는 것을 손 놓고 지켜보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시중 여론을 설득하더라도 기업을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은 진실의 순간입니다. 결국 누구를 살려야 하는가라는 것을 선택해야 될 진실의 순간은 오게 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최우선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것을 선택해야 할 때를 말합니다. 무엇을 보호해야 될 것인가,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것을 보호해야 될 것인가, 그런 갈림뚝에 서게 됐을 때는 매일경제의 김세영 논술 고문이 털어놓은 솔직한 이야기를 귀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같은 주장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김세영 고문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즉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언젠가 코로나19가 물러나게 될 것이다. 다시 경제를 회생시키려면 종업원이 돌아갈 기업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근로자들이 독립적이고 자존적인 인격체로 돈을 벌어 생활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세금을 내서 나라가 굴러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에 100만 원 지원책을 보면서 김세영 고문은 한국은 기업이냐 사람이냐는 원초적 고민을 했는지가 궁금하다, 이렇게 자신의 글을 끝맺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부가 현명하게 그렇게 대응을 해야 많은 기업들의 무더기 도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